네, 이번 시간에는 회선 공유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화를 한번 보실 텐데, 다중화란 건 하나의 회선을 다수 단발기가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데, 크게 장비를 다중화기랑 집중화기로 한번 나눠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화기는 정적, 집중화기는 동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중화기는 MUX라고도 부르는데, 하나의 회선을 다수의 단말기가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초창기 때 배울 때, DT, DC, DC, TCU, 그리고 컴퓨터까지 해서 하나의 회선을 공유하는 그림을 봤었는데, 지금 이 하나의 회선을 공유하는 여러 개의 단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말 앞에 다중하기, 그리고 끝에 다중하기가 와서, 결합된 신호를 전송해서 이렇게 된 신호를 분리하고, 동일한 대역폭으로 보내주는, 이런 그림으로 좀 수정된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앱을 집중하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위치에 집중하기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통신회선의 속도는 각 단말기 속도의 합과도 동일합니다. 이때 같다고 신호, 일단 등으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다중하기를 쓰면 좋은 점은 전송 효율도 높아지고 회선의 비용도 낮아지게 되는 점이 좋은 점입니다. 단, 분배된 회선이 사용되지 않는 동안에는 낭비가될수 있죠.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중화기는 크게 FDM, TDM, 그리고 뒤집어서 CDM,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건데, FDM은 주파수, TDM은 시간, 그리고 CDM은 코드라고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FDM은 주파수에 따라서 다중화를 하는 건데, 회선 주파수를 분할해서 여러 단말기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시분할 다중화는 여러 시간폭 슬롯으로 분할해서 여러 단말기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인데 세부적으로는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로 한번더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식인 경우에는 시간폭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동기 비트가 필요하고 채널별로 버퍼를 저장해서 순차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전송량이 많을 경우에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 헤더에 주소 정보를 붙여서 보내게 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주파수 시간 바꿔 마지막으로 코드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cdm 같은 경우에는 코드 분할 다중화 입니다. 채널별로 고유한 코드를 부여해서 단말기를 구별하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확산대역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채널이 여러개의 경로 인지를 좀 구분해서 보는 방식이고 멀티역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fdma 라든가 tdma 라든가 cdma 같은걸로 분류를 하는 방식입니다 전송 용량이나 품질 안전성이 좋고 전송 지연이 감소하고 넓은 범위를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FDM이랑 TDM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파수고 시간인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좀더 다르냐면 전송 매체의 유효 대역폭이 클 때는 FDM을 사용하고 좀 작을 때는 시간으로 분할을 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다른 점은 FDM은 아날로그로 신호로 전송을 하고 TDM은 디지털 신호로 전송을 한다는 겁니다. 디지털 신호로 고가에 복잡하고 모뎀도 필요하고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고 FDM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에 저렴하고 단순하고 모뎀도 필요 없고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이런 형태입니다. 잡음은 발생할 수 있고 잡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 대역폭은 보호 대역이라고 해서 이제 각 대역폭이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누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대역폭을 줘서 그두 개의 대역폭을 좀 분할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이런 보호대역폭이 필요할 거고, TDM 같은 경우에는 잡음 딱히 발생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동기방식, 비동기방식을 보게 되면 FDM은 비동기방식을 TDM은 동기, 비동기가 다 있습니다. 또 다시 구분을 해보게 되면은 STDM이랑 ATDM, 동기, 비동기, TDM이 있었죠. 이렇게 동기랑 비동기 방식을 좀더 세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송률이랑 전송 디지털 신호의 데이터 전송률을 가지고 상황을 한번 볼 건데, 만약에 데이터 전송률이 전송 디지털 신호 데이터 전송률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STDM을, 반대의 경우에는 ATDM을 쓴다라고 일단 상황을 정의를 합니다. 버퍼의 목적은 다중하기랑 단말기 사이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는 건데, 요, 요거는 뭐 동일한 목적을 가집니다. 시간 슬롯은 고정되어 있고, 시간 슬롯이 가변적입니다. 전송의 효율 같은 경우에 낮고 높습니다. 슬롯 데이터랑 무관하게 할당을 하고 데이터가 없는 단말에는 할당을 하지 않습니다. 전송 용량의 낭비가 크고 용량의 낭비가 적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터미널 단말기 접속을 보게 되면 전송 용량만큼이 가능하고 어찌됐건 ATADM 같은 경우에는 STDM보다는 많이 할수 있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다중화에, 다중화기랑 집중하기라고 해서 동적인 게 있다고 했는데, 집중화기는 분할 없이 하나 혹은 소수 회선을 다수 단말기 중에 하나의 단말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분할 없이 그냥 이 회선이 여러 개인데, 그때그때 그때 약간 뭔가 회선 체인지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은 개념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단말기만 통신에서는 그때 동적으로 할당을 하는 거지 아까 앞에서처럼 이렇게 분할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선이 점유가 되면은 다른 회선은 일단 대기를 합니다. 임시 저장 버퍼에 좀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회선 이 일이 끝나면은 다음에 할당 받고 다음에 할당 받고 이런 식으로 순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쪼개서 분할을 해야 하고 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뭘로 쪼갤 거냐 해서 주파수로 쪼갤 건지, 시간으로 쪼갤 건지, 특정한 코드로 쪼갤 건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쪼개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랑 동일한 위치에 집중하게 들어가게 되고, 입력 회선 수가 있고 출력 회선 수가 있으면은 입력 회선이 더 많거, 크, 많거나, 더, 같을 수 있습니다. 통신 회선 속도랑 그 다음에 각 단말 속도 합을 비교하게 되면 각 단말의 속도의 합이 더 크거나 같을 수 있습니다. 입력 대여 포이나 출력 대여 포은 아까는 동일한 대여 포이어야 했는데 여기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률이 낮고 데이터 유무 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중화기보다는 복잡합니다. 불규칙한 전송에 사용이 되고 회성 교환,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방식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에는 역다중화라고 해서 아까 다중화가 MUX 였는데, 인벌스를 붙여서 역다중화라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음성 대역폭을 이용해서 광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속도를 얻어내는 기술입니다. 하나의 고속통신이 있는데, 두 개의 음성 대역폭으로 나눠서 이렇게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동일한 위치긴 한데, 지금 역다중화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음성 대역폭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그림으로 아까랑 그림이 좀 다르게 생겼죠. 고속 솔로가 있는데 두 개의 낮은 솔로로 전송을 해서 다시 원래 속도로 그렇게 보내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도 가능하고 다양한 전송 속도도 가능합니다. 광대역 해선이 없이 지금 음석대역 폭만으로 이렇게 두 개만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더 감소되겠죠. 그리고 하나가 죽어도 나머지 하나로 계속해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대신 속도는 반으로 줄겠지만 음성대역 이렇게 변복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변복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중하기, 집중하기, 역다중하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